이 기록 이렇게 좀 뭔가 신비로운 게 있다, 뭔가 걸맞는 게 있다, 이것만을 아셔도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은 반이라고 기반사 건강에 대해서 반을 아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얼굴이죠. 여러분들 부처님이 에? 부처님 귀 보셨죠? 일단은 부처님한테 죄송하다는 한마디 하고. 자, 보세요. 부처님 귀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네. 귓볼만 봅시다, 여기만. 네? 자, 이렇게 생겼는데, 부처님 이렇게 생긴 귓볼 봤어요? 없어요. 저처럼 생긴 귓볼 봤어요, 부처님이? 없죠. 자, 그렇다고 이렇게 생긴 부처님 귓볼이 있어요? 없죠. 네. 자, 이건 지금 귓볼만 보는 겁니다, 귓볼만. 자, 부처님 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어때요? 크죠? 그래서 부처님은 입보로 얼굴이시다. 자, 여러분들 귓볼이 크면 뭐 부자가 되니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얼굴이 되시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그 귓볼 가운데 있죠? 귓볼 정 가운데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귀걸이를 하시는 분들 많죠? 네. 자, 이 귀걸이를 뚫는 것보다, 막는 것보다, 막히는 것, 뚫는 것, 통과시키는 것보다, 거기를 귓볼을 보기에는 자극을 시켜줘야 눈이 더 맑아져요. 네. 여러분들 귀 뚫는 게 왜, 그 귓볼에 왜 뚫었어요? 뚫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 아프지 말라고 뚫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저가 지금 10년 동안 관리하니면서 그 귀걸이 왜 뚫었어? 그냥 뭐 이뻐 보이려고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70, 80%는 뭐냐? 머리가 부담이 위쪽, 머리 쪽으로 좀 맑아지려고 뚫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분상 딱 그랬다가 머리가 맑아지니 뭐 얼마나 맑아지겠죠. 근데 좀 지나면은 마찬가지. 이게 원래 이 부분은 자극을 많이 시켜주면은 눈이 맑아지는 거는 또 머리가 맑아지는 것도 지켜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 귓볼, 여러분들 귓볼에는 눈이 있다라 생각하시면 중간에